안녕하십니까. 골테뉴 스태천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효진 선수가, 골테뉴 액션스타의 최효진 선수가 지금 목발을 짚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지금 액션스타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없는 상태에서 액션스타 포메이션이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효진 선수가 목발이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진 선수 없는 액션스타 포메이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진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최인영 선수, 지금까지 데뷔전을 못 치렀죠. 유일하게 플레이를 못본 선수가 지금 최인영 선수예요. 그래서 최인영 선수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1 3, 0. 원래 최효진 선수의 포지션이 여기죠. 여기 놓은 상태에서 한번 포메이션을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제로톱, 공격수 없는 제로톱으로 갈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효진 선수가 원톱 공격수로, 공격 전담수로 뛴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한 선수입니다. 보통 시즌2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팀들은 대부분 둘둘 포메이션을 많이 썼어요. 대부분 다 공격 미드필더, 수비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원톱 공격수로 쓴 경우는 최진 선수가 되게 많아요. 최진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득점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즌2를 예를 들어보면 총 5경기 중에 2득점에 그쳤어요. 왜 2득점에 그쳤느냐면 같은 팀인 정해인도 미드필더였던 정해인도 네 골, 그리고 수비수 겸 미드필더였던 이해정도 세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도 원톱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 비해서 골을 덜 넣었다. 그리고 다른 팀 공격수에 비해서 솔직히 골은 적게 넣은 편이죠. 원톱 공격수, 공격 전담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그리고 팀내 정해인 같이 훌륭한 골을 배급해 준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에 그친 것은 그렇게까지 최효진 선수가 좋은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다. 물론 상대에는 엄청난 위압감을 줄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압박감도 분명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득점력을 보인 선수는 아니었다. 그런 공격수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로톱 공격수 없는 이러한 포메이션을 할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고편에서도 그런 게 조금 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신입 최윤영 수비 전담수 이제 첫 데뷔전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영표 감독이 전문 수비수 출신 아닙니까? 시즌2 때 김재화 선수를 수비 전담수로 쓰면서 아주 큰 재미를 봤어요. 최소 실점 팀이었습니다. 액션스타가. 그러면서 득점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최소 실점을 했기에 골득실 차로 시즌2 우승을 차지하게 된 팀입니다. 그래서 최윤영 선수도 그러한 용도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이영표 감독이 수비 전문수라 그런 부분을 잘 지도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서 정해인 선수 같은 경우 우측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쪽에서 끌고 이렇게 와서 후방에서도 끌고 와서 우측에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돌파를 해서 슛을 날리는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정해인은 중앙보다 오히려 우측에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측 미드필더로 이렇게 삼았고요. 그리고 이해정 선수 지난번 경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몸을 안 사래요. 지난번에 블라방 경기에서도 진짜 몸을 안 사서 몸으로 엄청나게 많이 막았습니다. 진짜 몸빵 좋아요. 공간에 대한 이해력도 농구를 해서 공간에 대한 이해력도 아주 뛰어나고 활동량도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해정을 중앙 미드필더로 해서 온 그라운드를 다 휘젓게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세우면서 중앙 미드필더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참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진 선수 같은 경우 수비가 일단 돼요. 지난번에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가 일단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라방 경기할 때 보니까 센터 서클에서 이쯤 센터 서클에서 슛을 날리더라고요. 이게 또 골대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크로스바를 맞출 정도로 어쨌든 좋은 슈팅을 날렸어요. 그러한 이영진이기에 조금은 약간 제가 한 뒤로 좀 미쳤어요. 조금은 좀 미쳐서 중앙하고 이런 부분 수비 약간 좀더 공격보다 약간 수비를 가담을 하는 최윤영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좌측 미드필더. 그런데 이제 좌측 미드필더 겸 중앙 수비수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 그런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참견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선수들이 경기 중에도 부상을 당하지만 훈련 중에도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최예진 선수가 목발을 짚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빨리 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